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이저스. 네, 라이네이저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콜라보 유키미코 콜라보. 네, 유키미코 콜라보에서 제가 사실 돈을 더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미코 이거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유키미코는 이제 공짜로 오늘 아, 두 개 더 뽑아보고 아, 네, 보석을 더 지르지는 않고 이번 콜라보는 넘길 것 같아요. 왜냐면 장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예전에 강철의 연금술사 때가 좋았죠.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레인저들, 네, 우리 레인저들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네, 새롭게 얻은 건 별로 없고 장비를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 레너드 새로 얻은 거 없습니다. 많이 얻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 네, 더 많이 얻었어야 됐는데.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칠성의 레인저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레인저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항상 라인레인저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라인레인저스와 관련된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요 재생 목록의 아래 부분에 아, 그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네, 라인 프렌즈 스토어에 갔던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더 돌려보시면 귀여운 우리 코니라든지 문 브라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유키미쿠 콜라보 행성 1 플러스 1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카가미네 린이 나오면 1 플러스 1으로 두 마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가능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한번 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랑 가볼까요? 자,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무나 괜찮아요. 네, 누구나 괜찮습니다. 자, 강재한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레인저 불러주고 자, 레인저스 달려나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하, 네 가지만 푸딩이에요. 네, 역시 공짜 레인저가 이렇게 공짜로 주는 레인저가 나오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콜라보 기간이 끝날 것 같네요. 좀 아쉬운데요. 네, 왜냐면 나올 땐 나왔었는데. 찌리찌리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앨리스 와, 마리가 나왔네. 자, 이번에는 아이고 포춘 피쉬. 네, 뭐 이런 것들 나와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려니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레너드 행성입니다. 여기에서 네, 7성 울트라 레너드, 특히 8성 슈레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반드시 돌아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에게 행운해 주실 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해피 뉴 이어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피 뉴 이어죠. 와우, 데니스. 아우, 제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데니스입니다. 아, 저 데니스를 키워줘야 되는데 아쉬워요. 오, 좋아요. 굿. 자, 과연 이번에 나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슈퍼 레너드. 나와라 나와라 슈퍼 레너드. 안 나왔어요. 아이고, 레인저 구슬 초밥. 자,
이번에는 누구랑 한번 가볼까요? 어떤 분이랑 가볼까? 허허 웃는 분. 골드 에렌님. 오, 하츠네 미쿠의 모습입니다. 네, 골드 에렌님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오토를 눌러주고. 달려가는 유미란! 그 뒤로. 오, 제임스. 미란이는 오늘도 열심히 유도를 하고요. 자, 네. 가볍게 클리어했습니다. 핵심은 슈퍼레너드가 나오느냐 마느냐죠. 자, 갑니다. 슈퍼레너드. 안 나왔어요. 무지개 양파입니다. 자, 한 번쯤은 나올 만도 한데요. 이번엔 어떨까?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나올 만한 것 같은데요. 이번엔 누구랑 가볼까? 셀리! 셀리님하고 한번 가볼게요. 셀리. 귀엽죠? 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라인레인저스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라인 프렌즈를. 저희 어머니께서는 셀리가 제일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셀리도 귀엽죠? 굉장히 개성있게 생겨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두꺼운 입술. 아, 레인저 구슬 초반 망했습니다. 자, 레너드 행성에서 이렇게 좋은 슈퍼레어들을 주긴 하지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는 곳은 바로 이 불멸의 해골스톤입니다. 여기서 잘하면 비밀 잠수함 에드워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여기는 이번엔 누구랑 가볼까요? 따라라란. 슈퍼레너드님이랑. 자, 슈퍼레너드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슈퍼레너드님이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몽인데요. 나쁜 악당들을 물리치고 또다시 전리품을 얻어냅니다. 계승의 룬을 얻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템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누구랑 가볼까요?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을까? 민수 아빠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오나요? 나왔고. 아이고, 아이고, 민수 아빠님이 좋은 유닛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나쁜 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애들 너무 약해서요. 그만큼 우리가 강하죠. 좋아요. 아, 천사의 보석. 자, 이런 보석들 나오는 건 좋지만 역시 비밀 잠수원 엘드워드 얘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안 나오네요. 자, 갑니다. 좋았어. 이번에는 누구랑 가볼까? 빠바밤. 피카츄가 귀여우니까 정민구님이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를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도 클리어를 했고 나오는 것은
마법의 룬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뽑고 있고요. 사실 저런 마법의 룬 같은 거 얻는 것은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연구실로 왔을 때 제가 이거 뽑으려고요. 궁극적으로 돈 모아서 요거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불가능할까요? 열심히 돈을 모아보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돈을 모을 수 있죠.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 저걸 모아보는 걸로 갈까요? 이거 포기하고. 왜냐면 저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선 프리를 돌리고 그래요. 돌리고 아 이것도 100짜리네 아 이거 이거 운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운으로 한번 돌려볼까? 네, 자 일단 운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마테리얼로 가서 여기서 쓸데없는 거 팔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 10개씩만 남기고 한 10개씩만 남기고 네 팔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달빛의 보석 10개 이러면 엄청난 액수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모으다 보면은 진짜 아 라인레인저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짜잔. 이런 버스 800개가 모였죠. 자 이런 식으로 모아주면서 또 이거 돌려서 자 지금 이 시크릿랩 보세요. 이거 지금 스타트 100개 돌려가지고 800개 나오면 대박입니다. 과연? 아 1300개 제가 볼 때 200개까지는 손해가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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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네어드 오! 오 대박이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걸 얘기를 했던 거고. 오 울트라네어드 진짜 8성 울트라네어드 나왔어요. 아 얘한테 밀어주는 것도 좋겠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와우 엄청나.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어딨지? 우리들의 울트라 네 8성 울트라네어드 대단합니다. 굉장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애들 뭐 열심히 다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 이 제시카는 어차피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제시카를 괜히 칸을 두 개 유지할 필요 없죠. 어딨지? 네 얘네는 합성해서 맥스 레벨을 올려주고요. 언젠가 이런 제시카도 좋아지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언젠간 나아지는 때가 올 거야. 얘도 소환 유니콘 코니 데니스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후르츠 댄스 저거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쉽지 않습니다. 가기가 어려워요. 후르츠 댄스 저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뭐 좋은 캐릭터나 이런 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챠를 돌리고 그 다음에 장비 뽑기를 조금 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길드레이드가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길드레이드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다 잡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뽑았던 거 그동안 제가 잡았던 것만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로 피닉스입니다. 제가 첫 번째 공격을 가했죠. 코인 상자 오 번개 빗자루 그 다음에 레전더리 씨는 제가 혼자서 다 잡았습니다. 코인 상자 방어구 클래식 금장 코트 어둠의 신 코트?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어? 마법 공격은 58% 와 체력이랑 마공이 붙었어요. 어둠의 신 코트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와 마공이 붙었네. 마공이 오
와, 이거 빨리 빨리 가서 키워봐야지. 자, 이제 포세이랍니다. 리본 팔찌. 어, 템이 좀 바뀌었나? 볼라디미르. 가마늘. 다이벌. 가마늘. 포세이라. 오드메신 코트. 오, 이거 잘 나오네. 아, 근데 저건 46%짜리에요. 자, 그 다음. 천사 날개 반지. 와, 물리 공격은 65%짜리 떴어요. 이거 대박입니다. 와, 이 천사 날개 반지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대박, 대박 떴습니다. 앵무새 지팡이. 자, 그리고 피닉스. 전기톱. 부메랑. HB네요. 얘건 뭐 별로 볼거 없죠. 짜잔. 자, 이제 레전더리스입니다. 깊은 밤. 수호의 방패! 체력 50%! 어, 50%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이벌. 오늘 잘 나오네. 자, 이제 레전더리스가 되겠습니다. 깊은 밤. 클래식 금장 코트까지. 오, 오늘 잘 먹었어요. 샵에 가보면 뭐 이런 것들 팔고 있네요. 실성 시련은 필요가 없어요. 다 별로예요. 살만한 건 없어요. 자, 가서 새로 얻은 장비들 좀 형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 게 많이 나왔어. 자, 일단 마법 공격력이 필요한 친구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현재 내열광파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내열광파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이 기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었던 게 뭐였냐면 어둠의 신코트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지? 49% 49%고 신성한 갑옷도 있네요. 48% 체력 48% 그 다음에 체력 57%. 오, 오, 좋은 거 많다. 37%. 에이, 망했어 이건. 사랑의 코트? 아, 별거 아니고. 자, 수호의 방패 57%짜리도 진짜 좋고요. 어둠의 신 코트 58%. 자, 마법 공격 58%. 요거 좀 볼게요. 자, 이거를 그레이드로. 그레이드로 보면. 자, 일단 요거. 자, 벌써 116%죠? 자, 232%.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와, 340%. 와, 와, 대박이야 대박. 와, 이거 빨리 빼 빨리 빼 빨리 빼고. 방금 그거 뭐야? 방금 거 뭐였지 아까? 아까 뭐더라? 어드메신 코트. 와, 이거 348%. 와우. 로이머스탱 공격력 봐요. 75만이 됐습니다. 348%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야, 엄청납니다. 이야, 75만이 됐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물리 공격을 올려주는 그게 있었는데, 물리 공격을 올려주는 거 저 진짜 한번 이 친구한테 써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가볼까요? 자, 물리 공격을 올려주는 게 아까 어디 있더라? 흑마법사의 구슬 말고 검은 진주 35% 별로고요. 흑마법사는 공격 범위죠? 네. 그리고 아까, 아, 이거다. 근데 요게 진짜 엄청 대박인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요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면 자, 빠르게. 와, 벌써 195%. 와,
겐도 안경 하나 써버리고. 저 필요 없어요 이제 저런 거. 에바 콜라보는 너무 옛날 거야. 와 390%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와 그러면 얘가, 물론 이게 스킬 발동률에 스킬 회피율이 붙어서 좀 그런데 빼고 빼고 지금 여기서 줄만한 게 많아요. 바다목걸이는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방금 공격력으로 치면은 진짜 엄청난 템인 겁니다. 방금 게 요거요. 자 지금 이거는 치명타만 치명타 피해량 330 치명타 26% 이거 봐봐요. 이거 물리공격 390% 와 와 난리났다 난리났다. 와 엘릭 공격력 80만이 됐어요. 에드워드 엘릭 공격력 81만이 됐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좋은 거 많이 나온다. 여러분 아이템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아이템 뽑기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뽑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뽑기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무기가 좀 약해서 무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가 새로 들어온 무기들이 있긴 있는데 뭐가 새로 들어왔더라? 아 이거는 이걸로 하면 오늘 새로 들어온 것 중에 육성 무기는 없었네. 육성 무기 없었으니까 뭐 하나 뽑아볼게요. 뭘로 뽑아볼까? 번개 빗자루? 꽃의 정령 번개 빗자루? 어떤 걸로 뽑아볼까? 자 뽑기를 해야 되는데 뽑기 하려고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우리 좋은 게 별로 없군요. 꽃의 정령 마술봉을 키우고 키워서 한번 뽑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얘한테 줄 건데 쓸데없는 이런 단검 이런 거 줘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 사성이죠? 네 사성이면은 뭐 하트팝권 하나 줘서 그 다음에 레인포스 해보면 아 해골망치가 나왔네. 뭐 해골망치 한번 가보자. 네 해골망치 뭐 그래요. 네 이 정도만 하고 어차피 뽑기니까요. 번개빗자루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육성 하나 쓸모없는 거 요한 칼날도 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나 줘서 네 레인포스 뽑기 갑니다. 아 마법공연 37% 망했어요. 뽑기 한번 더 해보죠. 네 파이어 매그넘 갖고 뽑기 한번 해볼까요? 네 뽑기 좋은 템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게 뽑기예요. 48% 45% 31% 필요 없고요. 37 34 안 좋은 거 맞네. 33 진짜 눈물 난다. 33 네, 그리고 뭐 요거 두 개 넣고 네 이렇게 하면 뽑기 할 수 있죠? 자 뽑아볼까요 레인포스! 아 망했어 완전 망했습니다. 자 다음 거 크리스탈 검으로 한번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쓸데없는 수호신보 36% 39% 37% 다 30%대 아 이건 그냥 30%야 50% 이건 좋은 거네요. 32%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런 거 써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48 45 클로버 천사 이거 아무도 안 써. 네 자 갑니다. 자 한 번 더 뽑기 라인포스 와우 마법 공격 54%짜리 영광의 요술봉 야오 좋은 거 나왔어요. 좋은 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뽑기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이거 뽑기 해보면 한 번 더 해야지 중독됩니다 여러분. 수호신보 이런 거 37% 이런 거 다 안 좋은 거예요. 34 이런 거 조도 안 써. 조도 안 쓰는 거 좀 집어넣고 플레인 스나이퍼도 이거 54% 좋은 거 47% 36 안 좋은 것들이 딱 보이죠.
37. 네, 36. 네, 50. 어, 이거 좋은 거네. 46. 오. 50. 오, 좋은 거. 좋은 거 많다. 37. 47 좋은 거. 43. 근데 얘네 스킬 저항이 있어서 일단 요거. 자, 일단 앵무새 지팡이 요거 한 번 더 뽑기 해볼게요. 레인포스트 어둠의 신방지 체력 41. 아, 네, 아무튼 이렇게 모이는 돈으로 이렇게 뽑기를 하면서 놀 수 있습니다. 저러다가 건지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갑옷도 한번 해보면 가끔 건질 때가 좀 있어요. 갑옷은 지금 새로 나온 것 중에 쓸만한 게 없었죠. 새로 나온 거 좀 볼까요? 수호의 신이 50%. 뭐 그렇게 뭐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9%. 그렇게 좋은 거 없었고, 얘네도 뭐 천사날개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서, 네, 별로 좋은 건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요대로 보고요. 자,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무리 바로 하지 않고 가차 좀 뽑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키미쿠에서 과연 두 번만 굴릴 건데요. 네, 두 번 굴려서 이번에 팔성이 나올까 아니면 또 우리를 무시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미쿠 콜라보 획득 확률 3배업 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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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와라. 아, 무술같이 치라니. 애가 귀엽긴 하지만 얘는 아무도 안 쓴다고요. 우리는 미쿠가 나와야 돼요. 자, 갑니다. Once more.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제발! 나와주세요! 아! 망했어요. 여러분, 망했습니다. 보기 좋게 망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유키미코는 저에게 상처만을 남겨주는군요. 네, 아무튼 라이너와 함께 했던 유키미코 콜라보 오늘 새로운 장비, 네, 어둠의 신 코트라고 하는 새로운 장비의 등장으로 인해서 마법을 사용하는 애들이 더 강해지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길드레이드에서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라인레인저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